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여자 이은복입니다. 벌써 어제하고 틀린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고 어제 잘 계셨나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헌 옷하고 이렇게 잣들이 천을 이용해서 저 뭐지? 아유 왜 맨날 더듬어? 이거 생방송 이거. 컵받침을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재봉틀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바느질도 필요 없는 거. 간단하게 제가 어제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네이크로바, 행운이 온다는 네이크로바를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이렇게 뒤에는, 많이 웃는 하루. 이쁘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이렇게 헌옷을 이제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거 헌옷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트리천이거든요. 옛날에 식탁포하고서 이거 뭐 옥스포드지보다 약간 두꺼운 면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만드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참 좋은 당신. 참 멋진 당신. 앞에는 이렇게. 행운이 온다는 크로바. 오늘 초간단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서 사이즈는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컵받침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옛날에 그 CD 책에 꼈던 CD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는 12.5cm. 이게 12.5cm, 이것도 12.5cm예요. 정사각형 그렇게 재해서 자르시면은 컵받침이 아주 이쁘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정확히 사이즈를 자로 해서 이렇게 자르는 것까지 아시잖아요. 가위로. 그래서 준비물은 가위. 그리고 풀 하나. 이풀 아시죠? 이거? 이 풀? 딱풀이라 그러나? 이거.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할 거 유성펜. 이거는 앞뒤가 가능한 섬유 유성펜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조금씩 다른 거를 다 유성펜으로 가능해요. 지워지지 않는 거면 이거는 패브릭 컬러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색깔대로 구입했어요. 근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이거를 사놓으니까 이런 두건이나 뭐 이런 그림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자,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잘라 놓은 거를, 물론 이제 속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가만히, 이제 제 컨셉은 헌 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돈안 들이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잘 보니까 이제 이런 그 파스를 해서 나온 건데 파스만 붙이게 되고 이거를 잘안 붙이게 돼요. 밀착포를. 이게 밀착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이면 양면에 글씨를 쓸 때는 이게 백이더라고요. 이렇게 딱 표시가 나서 그리고 이제 이거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고정이 되고 이렇게 딱 다림이 없어도 되는. 얼른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를 접착제를 떼서 잘라놓은 거 이것도 마 종류거든요. 이런 마 종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다리미도 필요 없어. 이거 줄자 이런 줄자 거다 있으시죠?
없어도 뭐 아무거나 돼요. 줄자로 그냥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뒤에 판판한 대로 이렇게 접착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아니면 뭐 다양하게 이런 거로 문질러 줘도 돼요. 펜 같은 거로 이렇게 간단하죠. 재봉틀이 없이 바느질이 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어요. 됐고 이거를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사이에 접착제가 묻어 있어요. 그럴 때는 간단해요. 이거 떼어낸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가위질이 잘 돼요. 접착제 이 상태로 하려면은 막 붓거든요. 가위가. 그리고 가위가 안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자르겠습니다. 요 종이를 또 하나 댄 거거든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금방 잘라지죠? 이것도 잘라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또 이쪽으로 옮겨도 돼요. 옮겨서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접착 테이프 솜을 따로 구입하기가 좀 그래서 저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고, 자른 것을 이거랑 같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잘 맞추세요. 규격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풀질만 해주면 아까 접착 테이프를 이제 붙였고, 풀로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접착 그 밀착보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쉽죠? 그리고 또 다시 뒤집어서 이쪽에 안 풀칠하지 않은 데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좀 이렇게 모서리가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잘라줍니다. 또 재봉질을 안 했기 때문에 올이 풀릴 거를 걱정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남았나? 이쪽에 그래서 됐습니다. 혹시 올이 풀릴까봐 걱정되시면은 이게 옥스포드지나 뭐 이런 두꺼운 마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실을 풀어주시면 좀 멋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풀리진 않아요. 안에 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혹시 풀이 안 붙은 부분은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끝난 건데, 이거 한번 다시 이렇게 판판한 거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고정이 돼요, 이게. 고정이 돼서, 이렇게 딱 컵을 놔둬도 울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그런 다양한 그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있겠죠. 그림을 그려도 되고, 글을 써놔도 되고, 그런데 저는 그 행운이 온다, 온다는 레이크러버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캘리그라피처럼 이렇게 써서 이게 빨간 거는 이제
제가 로고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볼게요, 빨리. 네. 이거는 양면 펜이거든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패브릭에 하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그림은 네이크로바 쉽게 그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하트 아시죠? 하트를 네 개를 겹치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 하트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하트 하나, 둘, 셋, 네 개를 붙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꼬리를 이렇게 뺐어요. 됐죠? 와, 너무 쉽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패브릭 물감을, 섬유 물감 있죠? 이거를 짤 거예요. 조금 짜서, 어제 그리던데. 아무 데나 뭐 이렇게 짜서, 요것만. 색 간단하게 칠해볼게요. 물을 좀 묻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위에 살펴보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이런 아이디어가 많아요. 패품을 활용해서. 물론 이제 돈을 드리고 하면 뭐 멋지고 이쁜 그런 것도 많이 살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만들어 두면 손님이 와도 소리 나는 커피잔보다는 이렇게 분위기에 맞게 깔아드리면 너무 손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색칠하는 거는 다 알죠? 꼼꼼하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칠해드려 주시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뿌듯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저는 이제 이거를 그렸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다양한 그런, 뭐, 좋은 글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칠해줘도 돼요. 전 이런 거는 참 좋아해서, 밤을 새도 너무 좋아요.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이 찻소리가 나서 문을 닫았더니 에어컨도 안 틀고 그래서 좀 덥네. 집 아니거든요, 우리 집. 여러분, 됐죠? 이거는 뭐, 이게 약간 뭐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요것만의 그런, 이쁘죠? 여기다가 저만의 로고를, 제 호가 이제 예초거든요. 이런 유성 펜인데 이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조그맣게 사각으로 그린 다음에 도장, 전각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을 들게끔, 이건 제 호를 써놨어요.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캘리그라피는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책을 좀 보고서 독학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의 글씨체로 저만의 컨셉으로 이제 이거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뒤에다가도 그냥 아쉬우니까 이거를 좀
안 말랐거든요. 이거 이제 말랐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여기다가 뒤에다가 글을 한번 써볼게요. 검정색을 짜자. 이것도 조그만 글씨만큼만. 참 좋은 당신. 써볼게요. 그 말은 들어도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른 쓰겠습니다. 이게 욕감이기 때문에 한 번에 써지지가 않아요. 물을 조금씩 묻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큰 글자를 하나를 쓴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좋은 글귀가 있으면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됐어요. 참 됐죠? 됐어요. 참 좋은 당신. 그리고 여기다가도 저의 컨셉인 홀을 넣겠습니다. 여러분 참 쉽죠?